만들기 정석의 립밤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지금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 게 일요일인데 어저께 토요일날 비가 와서 그런지 좀 쌀쌀하더라고요. 내일은 또 월요일날 춥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뭘 해드릴까 그러다가 원단이, 린넨 원단이 제가 준비가 돼 있었어요. 린넨 원단이 준비가 돼 있었는데 원래는 원피스를 딱 하자라고 했어요. 날씨가 따뜻해지고 봄이니까. 근데 갑자기 추워지는데 뭔가 걸칠게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만 자켓, 자켓인데 굉장히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자켓을 가지고 왔어요. 그냥 걸치기 편해요. 소매도 달 필요가 없어요. 영상 보시면서 초본데 저게 가능할까? 가능할 것 같아! 라는 느낌이 올 돌만 자켓을 가지고 왔어요. 굉장히 쉬워요. 자켓 치고 이것보다 더 쉬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입으면 굉장히 예뻐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돌만 자켓 한번 떠볼게요. 컬러하고 원단이 어떤 린넨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원단이 좀 린넨 치고 좀 두꺼워요. 그래서 자켓에 잘 어울리는 린넨 원단 잠깐 보고 올까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만들어 볼 린넨 원단이에요. 원단이, 린넨 원단이니 좀 두꺼워요. 자, 두껍다 보니까 초보자들이 만들기가 굉장히 쉬워요. 늘어나지가 않기 때문에 광목 만들듯이 굉장히 편하게끔 만들 수 있는데 100% 린넨인데 여기다가 약간 풀기처럼 약간 빳빳하게끔 해놔가지고 구김도 그렇게 많이 가진 않아요. 지금 약간의 구김은 가기는 하는데, 린넨이기 때문에 가긴 하는데 많은 구김이 없이 자연스러운 구김이 가요. 그 다음에 컬러는 세 가지 컬러로 돼 있는데 하나는 블랙, 하나는 네이비 같은 느낌이 있고요. 네이비 느낌. 그 다음에 하나는 약간 초록 같은 느낌의 실이, 한 가지 실로 짜여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투톤으로 실이 짜여 있다 보니까 컬러감이 100% 이게 네이비다 이건 아니고 약간의 네이비 느낌. 네이비 느낌, 초록 느낌, 블랙 느낌.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컬러로 돼 있고 폭은 58인치 정도 폭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두께감이 좀 느껴지시나요? 좀 두께감이 조금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여러분들 만드셔야 돼요. 조금 있으면 더울 거예요. 만들기에 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한번 도전해 보실 수 있는 오늘 린넨 한 수로 치면은 20수 정도는 될 것 같아요. 20수 정도의 린넨 원단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원단까지 딱 준비가 됐어요. 원단 준비됐으면, 자, 근데 뭘 해야 되죠? 그렇죠. 패턴을 뗄 건데, 패턴이 쉬워요. 립밤은 맨날 쉽대요. 아니요, 요번 거를 자켓 치고 너무 쉬워요. 한번 보세요. 거짓말인가. 자, 그럼 패턴 뜨는 것도 한번 보고 올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레글런 자켓 뜨는 거 보여드릴게요. 아, 굉장히 쉬워요. 딱 보면, 자켓인데? 소매 뜨는 것도 한 번에 뜨고 굉장히 쉽네? 한번 도전해볼까? 이런 마음 생기실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뜰 건데, 자, 첫 번째 뭐 하는 거죠? 그렇죠. 기장을 놓는 건데, 오늘 이 기장은, 약간 힙을 살짝 덮는 기장. 70cm 정도. 인치로 27반 정도를 한번 놓아볼게요. 자, 먼저 기장을 딱 놓아주세요. 70cm 정도를 딱 놓아주시고, 70cm 기장을 놓고, 그 다음에 오늘 원형은 5원형을 사용할게요. 5원형으로, 뒷판, 뒷중심에 딱 맞춰주시고, 카피. 뒷중심에 맞춰주시고 카피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소매는 돌만 슬리브예요. 돌만 슬리브를 해서 일직선으로 한 번에 떨어질 거예요. 자, 역선이 없죠. 소매가 달리는 이 진동 암홀선이 없이 한 번에 직선으로 가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원형을 이렇게 뜨신 다음에 중심 원형 그 소매 끝부분에서 1cm 정도를 딱 올려주시고 목점 끝점하고 여기랑 쫙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쭉 길게 연결시켜 주세요. 자, 연결시켜 주신 다음에 어깨선에서 7부 정도로 나가실 건데 7부 인치로 16인치, 센치로 41cm 정도. 인치로 16인치, 센치로 41cm 정도로 이렇게 나가서 끝에를 그려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소매 통을 놓을 건데
뒤에 소매통을 7인치 정도, 18cm 정도, 7인치, 18cm 정도로 소매통을 놓을게요. 자, 여기는 얼마라고요? 16인치, 41cm를 소매 기장을 길게 하고 여기를 1cm 정도, 어깨선에서 1cm 정도 올린 다음에 쭉 길게 연장할게요. 목 부분도 너무 답답할 수 있으니까 1.2cm, 반인치, 1.2cm, 반인치 정도 옆으로 가고, 자, 옆으로 갔으니까 밑에도 반인치 정도, 1.2cm 정도 내려서 다시 목둘레를 그려줄게요. 허리선 길게 연장해 주시고, 자, 품을 나갈 건데, 이 품을 나갈 건데, 품을 2인치, 5cm 나갈게요. 2인치. 자, 품을 2인치. 자, 여기서 2인치, 5cm 정도를 나가신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cm, 3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cm, 3과 2분의 1을 나간 다음에, 얘랑 얘랑 이렇게 연결시켜 주실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2인치, 5cm 나갔네랑 직선으로 이렇게 그려만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이렇게 허리에서 9cm 3반을 올린 점하고 직선을 그리고, 직선을 그리면 박을 수 없으니까 곡을 여기서부터 자연스럽게 이렇게 곡을 굴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곡을 이렇게 끝에 이렇게 살짝 굴려주시면, 와우! 뒷판이 끝났어요. 자, 이렇게 뒷판 골시로 가고 뒷판 패턴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뒷목 부분에 그 안단 부분이 있어서 안단 부분 표시 좀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5cm 정도 가고, 5cm, 2인치, 5cm 가고, 밑으로 3인치, 자, 여기를 3인치, 7.5cm 정도, 7.5cm로 간 다음에 안단을 이렇게 그려만 줄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안단선이에요. 조금 있다가 네크 부분 정리할 때 안단 부분 필요하니까 이렇게 체크해 놓을게요. 자, 이렇게 뜨면은 뒷판은 끝났어요. 앞판 바로 떠볼게요. 자, 앞 중심을 낸단분을 한 3cm 정도 줘볼게요. 앞쪽에 낸단분을 3cm에서 4cm 정도, 여러분들이 조금 나는 좀 더 겹쳐 입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4cm 정도 하시고, 살짝 덜 겹치고 싶다 그럼 3cm 정도로 놓을게요. 3cm를 딱 그려주실게요. 자, 3cm를 그린 다음에 뒷부분의 중심에다가 3cm 그린 점을 딱 맞춰주실게요. 허리선 똑같이 카피해 주세요. 허리선 똑같이 카피해 주시고, 안쪽선 있죠? 안쪽선도 똑같이 카피해 주세요. 안쪽선도 똑같이 이렇게 카피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앞에 원형을 가지고 와서, 자, 다트 분량 없으니까 다트 분량 밑으로 내려서, 다트 분량만큼 내려서 카피. 자, 여기만 카피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자, 여기 끝부분 점서부터 뒷부분, 뒷라인하고 평행하게만 그려주세요. 평행하게만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뒤를 재볼게요. 목을 반인치, 1.2cm 파야 되죠? 그러면은 앞판에서도 반인치, 1.2cm 판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깨까지가 쟀더니 12cm. 그러면 여기도 12cm 점에 표시하고 표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1cm 나갔으니까 얘도 41cm 자리에 표시.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을 뒤랑 연결시켜 줄게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그럼 거진 다 끝나가요. 앞에 목 부분도 답답하니까 앞에도 반인치 칠게요. 그 다음에 암홀자로 다시 목을 이렇게 굴려줄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은 다 끝났어요. 자, 주머니 한 9개, 주머니 위치 한번 잡아볼게요. 허리에서 5cm, 2인치 정도, 허리에서 2인치, 5cm 내려주시고, 앞중심에서부터 2반, 6cm 정도, 여기가 2반, 6cm 정도를 가신 다음에 평행하게끔 이렇게 그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6인치. 자, 주머니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부터 2반 6cm를 딱 나가세요. 허리에서 2인치 5cm 내린 다음에 2반 6cm 간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인치 16cm 가고 평행하게끔 그리고 6반 17cm 정도 내려서 평행하게끔 그리고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동그란하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주머니까지 딱 하신 다음에 안단이 필요하죠. 안단이 깨끗하게 목둘레나 이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안단을 하는데, 안단은 여기서부터 5cm, 2인치를 가신 다음에 중심에서 10cm, 중심에서 10cm를 가신 다음에 곡자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안단까지 됐어요. 자, 안단까지 됐는데, 자, 밑단을 보시면 우리가 원형을 놓고 이렇게 같은 만큼 이렇게 내렸어요. 내리다 보니까 옷이 들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에서 반인치, 1.2cm 정도를 내려서 긋고 곡자로 역선하고 이렇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맞춰주시면 다 끝났어요. 자, 끝났는데 팁 하나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돌마한 슬리브를 뜰 때는 지금 보시면 우리가 그냥 요 상태로 뜨잖아요. 그러면 입으면 라인이 뒤로 도망가요. 도망가는 건 아니고 똑바로 내려오다 보면 우리가 팔이 앞으로 와 있기 때문에 라인은 뒤로 간 것처럼 보여요. 자, 그래서 팁이 뭐냐면 지금 얘처럼 이렇게 가기 위해서 앞부분에 1cm 정도를 지금 원선에서 1인치 2.5cm 정도를 플러스 한 다음에 어깨선까지 이렇게 연장해서 그려주시는 거예요. 자, 반대로 뒤는 1인치 정도를 2.5cm 정도를 체크하신 다음에 빼주는 거예요. 자, 빼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뒤에 있는 애가 앞으로 오면서 라인 자체가 이렇게 소매 따라서 쉬게끔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소매가 뒤로 자꾸 옷이 넘어가 보일 수가 있어요. 똑바로 이렇게만 뜨면 뒤에 있는 1인치를 앞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소매가 어깨선서부터 오다가 똑바로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쉬게끔 되기 때문에 예뻐요. 자, 이렇게 뜨면 패턴이 다 끝났어요. 자켓치고는 굉장히 쉽죠. 그리고 굉장히 입기가 편해요. 자, 여러분들도 지금 패턴 도전해보세요. 어때요? 제 말이 맞죠? 쉽죠? 패턴 뜨는 굉장히 쉽죠? 이게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안 돼요. 그럼 옷 못 만들어요. 이건 진짜 쉬운 패턴이에요. 자, 이렇게 패턴이 준비됐으면 지금부터 이제 장인 선생님이 재단하고 옷을 만드는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자, 오늘 영상은 그렇게 길지 않게끔 제가 편집을 해놨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만드는 영상 볼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예쁘게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원단이 조금 두껍다 보니까 만들기가 굉장히 편해요. 원단이 좀 두껍고 이런 원단들은 만들기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광목을 연습하는 거예요. 광목이 굉장히 만들기 편하잖아요. 이 원단, 린넨도 좀 두꺼워서 만들기 편하고 꾸김도 린넨 쪽으로 좀 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한번 원단을 구매하셔서 도전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 립바는 다음 주에 린넨2 원피스를 보여드릴게요. 예뻐요. 준비가 돼 있는데 다음 주에 린넨 원피스 꼭 구경하시기 바라면서 저 립바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만날까요? 안녕!